자, 영화 같은 게임, 게임 같은 영화, 레이트 시프트 함께 하겠습니다. 왜 시작 안 해? 얘야? 아, 멍충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송출컴에 있는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있었네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큰 그림의 조각들이라고 한다. 우리가 조화로운 흐름이며 무한하고 의미 있다고 한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가까이에서 눈을 뜨고 있는 내게는 무슨 신령한 연출자가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내게 보이는 것은 무작위의 프랙탈 형상뿐. 여왕벌 없는 이기적인 벌들 뿐이다. 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오해하지 말자. 난 인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옆 사람보다 늦게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타게 두는 것이 확고한 이타심에서 비롯된 행동일까? 아니면 그저 늦게 타면 빨리 내리는 진실을 아는 자의 이기심일까? 이기심. 결국은 누군가는 문 바로 옆에 서고 편하게 내리게 된다. 난 그게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싫건 좋건 인생은 가혹한 경쟁이다. 크고 작건 선택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선택마다 각자의 가능성이 있다. 따뜻한 바람이다. 내가 탈 열차의 확률이 80%이다. 뛰어가자. 죄송한데요. 이 열차가 무작위의 변수로고 인간이란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 본드가를... 아, 본드가는 반대쪽 플랫폼이에요? 레이트 시프트. 안녕하세요. 좋아. 차 두 대는 나갔고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어. 아주 평온한 밤이 될 거야. 내일 보자고. 네, 내일 봐요. 여기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가 바로 이 금속재 섹시 녀석들이다. 예쁘기도 하지. 널 위해서라면 10년 넘게 대학을 다녀도 좋아. 그 녀석은 얼마나 자의식광이인지. 아, 왔구만. 나쁜 놈들은 다 쫓아내고 왔어? 열쇠 맡겨주세요.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팁은 없어. 둘 중 하나였는데 진짜 고마워요. 가끔씩 선택지라는 것이 너무 작아서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내 선택이 바로 나 자신을 만든다. 방금 한 선택은 나를 약간 남성 우월주의자로 만들었다. 저 양복 입은 돼지처럼.
뭐 잊은 거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아까 멋대로 판단한 거예요. 아, 그 사람 일은 잊으세요. 그냥 병신짓 한 거였어요. 남친이 병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갖고 있긴 하죠. 뭐 읽으세요? 간단하게 공부 좀 하고 있었어요. 꽤 복잡해 보이네요.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부탁이 있어요. 그 마세라티 열쇠가 필요해요. 브렌트 선생도 알아요? 물론 알죠. 좋아요. 그럼 여기 사인해주세요. 그래요. 그는 몰라요. 몰래 타려는 건데 정말로 열쇠가 필요해요. 오늘 밤만이에요. 2시 전에 돌아올게요. 제가 왜 필요한 거죠?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좋아요. 그럼 안 줄게요. 알았어요. 내기를 했어요. 멍청한 내기였죠. 파티에 마세라티를 끌고 오겠다고요. 무모했군요. 얼마나 걸었는데요? 1,000파운드요. 1,000파운드? 열쇠 주시면 100파운드 떼드릴게요. 200이요. 알겠어요. 현찰로 주세요. 오늘 밤에. 거래 성립이네요. 진짜. 협상을 해야지. 뭐죠? 문제 없다. 아니에요. 긁혀도 안 되고 몸 묻어도 안 돼요. 알았죠? 립스틱은 차 밖에서 바르시고요. 타기 전에 신발도 깨끗이 하고요. 더 있어요? 있죠. 한 시간 전에 돌아오세요. 1분도 늦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여자 잡혔어요. 스프레이 확보. 이쪽으로 와. 뭐라고? 빨리 와.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이 여자를 묶어. 스프레이 사용. 잡는 척하면서 촤 받아라. 어서 나가요. 빨리. 이 또라 이 새끼가 뭐하는 거야. 일어서 빨리. 이제 차에 타. 이 개대가리야, 내가 운전할 상태를 보여? 네가 운전해. 운전해서 널 데리고 나가라고?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 도망간다. 회피. 이리 돌아와. 이봐, 너 주차장에서 이러지?
내가 태워줄게. 이제 막차 끊겨서 차가 안 오거든. 아, 됐어. 난 저거 타면 돼. 이제는 안 돼. 지기를 차에 타. 도망간다, 도망간다. 왜? 얼른 차에 타. 빼박이 빼박. 피할 곳은 없다. 난 그냥 학생이야. 한 푼도 없다고. 가족들도 그래. 나한테 왜 이래? 네가 문제거리니까. 주차장에 있던 놈이랑 아는 사이지. 어쩌면. 그놈 얼굴은 못 봤어. 알겠어? 얼굴 같은 거 모른다고. 내 얼굴은 알잖아. 마음 편히 있어. 위글. 이걸 AD 눌러 써야지. 칼찌 딱 매기고 튀어야지. 아, 그냥 걔 그냥 아까 개차 타고 올 걸. 개차 타고 와서 여기서 담벼락 담벼락 쇼 한번 할 걸. 아, 그거 웃긴데. 뭘 데려온 거야? 저놈이 실수했어. 어떻게 된 거야? 팔이 왜 그래? 4.5m 높이에서 콘크리트에서 떨어졌지. 네가 깔끔하게 할 수 있다며? DNA를 뿌려넣는 게 깔끔해? 목격자도 놓치고? 차는 가져왔잖아. 저 바깥에도 있다고. 이건 또 뭐야? 이제 운전은 누가 하는데? 넌 확실히 아니겠네. 문제 없어. 또라이 새끼. 네 명은 있어야 돼. 너 혼자서 경매 바람잡이하고 밑에 인원까지 관리할 순 없잖아. 몇 명이 필요한지 나도 알아. 취소하는 게 좋겠어. 여긴 너무 대화가 빨라. 피 흘리게 놔둬. 지금 연락해서 대신할 사람을 찾으면 젠장 30분 안에 찾아야 돼. 데니를 불러. 안 되면 아일랜드 피트나. 저 녀석은 어때? 그냥 총알이나 박아버려. 침착. 난 살인자가 아니고 될 생각도 없어. 디펜옥신하고 케이블 타이 좀 갖다 줘. 도망가기 안 되겠죠. 그하게 그대로 있어. 해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죽이지 않는다고 했지. 제안하기. 너 수학은 잘못하지. 무슨 소리 하려는 거야? 하나 빼고 하나 더 하면 제로가 되지. 문제가 제로가 되는 거야. 니들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난 주사를 맞고 싶지 않고 말이야. 내가 왜 너를 믿어야 되는데. 선택권이 없으니까. 나도 없어. 일리가 있군. 진심이야? 그럼 네가 지하로 갈래? 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다시 안 볼 녀석인데 뭐 어때서. 딱 봐도 문제거리잖아. 문제는 미스터 우야. 계약을 물을 순 없다고. 네 생각은 어때? 왜 오늘따라 이렇게 더 빠른 것 같지? 게임 진행이? 대화가? 일만 망치지 마. 내 목숨 얼만데? 값지지 마. 밀어붙인다. 4달러. 내가 대신하니까 이 몫을 주라고. 닥쳐. 너나 닥쳐 병신. 둘이 반반씩 나눠. 됐지? 좋아. 네, 레이트 시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대화가 저번엔 이렇게 안 빨랐던 것 같은데 대화가 되게 빨라진 느낌이네. 읽을 수가 없네. 이제 어떡하지? 같이 올려주다가 신고를 할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을까?
내가 못 읽는 건지 빨라진 건지. 수수께끼 여자들과 까다로운 선택들이라 평온한 밤은 글렀다. 뭘 하는 건지 알려줘야지. 벌써 긴장 풀렸어? 준비를 하려는 거야. 초이라는 강력한 중국인 가문이 있어. 천년 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기 그릇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지. 되찾는다고? 잃어버린 거야? 사업자 거래에서 실수한 거지. 되찾도록 돕는 게 우리 일인가? 되찾는 걸 막는 게 일이지. 날 낙찰 받으라는 건 아니지? 어떨 것 같아? 죽이네. 도둑질은 오래전에 접었는데 말이야. 왜 접었는데? 공부하려고. 여기 낀 게 다행이네. 어째서? 공부 따위 해봐야 실업자밖에 못 되니까. 그런 게 도둑질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우린 더 가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도자기 한 점에 수백만을 쓰는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거야. 그래서 정의로운 도둑질이다. 오늘 밤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인간들 꽤 괜찮은 일인 것 같다. 진짜 왜 이렇게 빠르지?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헤인스워스입니다. 2부 경매가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여왕님 닮은 아가씨. 92만. 92만 감사합니다. 너희들 잘 보여. 초이는 왼쪽 셋째 줄. 94만 있습니까? 94만 감사합니다. 95만 있습니까? 제 왼쪽에 95만 나왔습니다. 96만 있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찰하겠습니다. 95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만입니다. 95만 파운드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된 물건은 비밀 공간이 있는 아름다운 12세기 수납함입니다. 95만? 그냥 우리 할 거나 신경 써. 미안. 근데 내가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저 천장 신경 안 써. 이 사람? 할머니, 저 할머니.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아마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군요. 247번 물품입니다. 물품에 대한 소개는 우리 전문가인 KT 트란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은 그야말로 정교함의 진수입니다. 명왕조 후기의 작이지요. 난 아래층에 있다. 메이, 그릇은 거기 있나?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야. 좋아, 그럼 이동하겠다. 사이먼,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마워요, 케이티.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자, 다이소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현대시대에는 보기 드문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이소 특제 찻잔입니다. 누가 들으면 돈 없는 줄 알겠네. 입 다물라고 했지. 그럼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케이티. 고마워요, 세바스티앙. 자, 스포하지 마세요. 입찰 시작가는 200만 파운드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왼쪽에 200만 나왔습니다. 300만 찾겠습니다. 300만 있습니까? 400만 있습니까? 400만. 여성분이 400만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판매 금액의 20%가 우리 몫이거든. 600만 있습니까? 600만 찾습니다. 초인놈들이 아주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 700만 있습니까? 여성분이 700만 부르셨습니다. 입찰하지 마. 800만 있습니까? 800만을 찾습니다. 800만 부르셨습니다. 900만 찾습니다. 메일을 막아. 놔둬. 900만을 찾습니다. 여성분이 900만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하는 거야? 여러분, 950만입니다. 오른쪽에 950만입니다. 1000만 있습니까? 못하게
제품 말고 나랑 얘기해. 참 많이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왠지 얘한테 계속 잘해주면 뭔가 있지 않을까. 1050만 있습니까? 자신감이 상당한가 본데. 1050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100만 있습니까? 중년분이 1100만을 부르셨군요. 심장마비 걸리겠네.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야? 직감이지. 범 수형이 가까워져.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입찰로 낙찰을 피할 확률은 18.5% 이하야. 날 믿어봐. 1150만이요. 1150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누가 입찰할 확률은 없어. 1150만. 신사분께서 1150만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찰하겠습니다. 1150만. 1200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200만입니다. 1250만 있습니까? 숙녀분이 1200만 부르셨습니다. 1250만 찾습니다. 제 오른쪽에 1250만입니다. 감사합니다. 1300만 있습니까? 1250만입니다. 더 없습니까? 1250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찰하겠습니다. 1250만입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1250만입니다. 그러면 제 오른쪽 신사분에게 1250만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자. 어, 저 사람. 저 할머니 끝까지 저 표정. 맞지? 세상은 수학대로 돌아가지 않아. 내 세상은 그래. 그게 네 문제인가 보네. 지금은 네가 문제야. 네 문제가 내 몫을 올려줬거든. 25% 정도. 그게 바로 수학이지. 좋아, 어디로 가면 돼? 제프가 밑에서 엘리베이터를 올려줄 거야. 네가 경비원을 처리하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그냥 제프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린 커플이야. 기억하지? 이제 어떡하지? 일단 어울려주고 나중에 빠져나갈까? 아니면 범죄율이 약간 증가하는 이 현상을 막아야 되나? 지시대로 한다. 숱한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난 어쩌다 이렇게 됐지? 19억 정도야? 와, 대박. 돌아와. 여기서 기다려. 사이먼이 신호를 주면 복도로 나가서 가만히 있어. 경비원이 너에게 오게 만드는 거야.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해. 사이먼, 감시 영상 멈춰라. 그런 거 믿을 리가 없잖아. 내가 처리할 거야. 준비됐어? 그래, 됐어. 가. 경비한테 알릴 거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다음 기회는 없을 거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어찌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 멈춰요. 여긴 제한구역입니다. 여기서 뭐하는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잘못 내렸어요. 2층은 직원 전용인데요.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연히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같이 잡아! 잡아. 내 거야, 담비 거야. 네가 담비 거야. 내 거야. 순식간에 주차장 관리위원회에서
범죄자가 됐는데, 아주 거물급 범죄자가 됐는데, 대도가 돼버렸는데. 사이먼, 문 앞이야. 저와 둘이 동시에 번호를 입력해야 돼. 알았어. 타이밍이 중요해. 왼쪽 키는 309220. 좋아.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문제없을 거야. 오른쪽 키패드 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하자. 085209. 됐어. 할 거면 확실하게 해. 나중에 기회를 봐서 통수를 치는 거지. 됐어, 나간다. 잘했어, 메이. 이 녀석 데려가. 세이먼, 정문 쪽에서 기다려. 190억, 19억이 아니라 190억. 19억도 놀라운데. 와, 나는 저 천 몇 불 저게 감이 안 와.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어. 하이파이브. 네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어. 칭찬이지? 내가 보기엔 이 일이 꽤 마음에 드는 것 같던데? 전혀 아니야. 그렇진 않아. 아, 뭐야. 아, 그래야 할 걸 그랬나? 갑자기 갑분싸. 아, 그래야 할 걸. 너한테 짜증나는 점이 뭔지 알아? 넌 빈 공책이야. 읽을 수가 없어. 난 사람을 읽을 줄 알아.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없어. 깜깜한 암흑이지. 사람을 읽을 줄 안다고? 그냥 네 삐뚤어진 마음을 읽는 거겠지. 네가 정말로 나를 읽을 수 있다면 이 범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열심히 생각 중이라는 걸 알겠지. 그냥 마음을 편히 먹지. 그래, 인생이 의외의 방향으로 굴러갈 때도 있어. 그럴 땐 같이 굴러가면 돼.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괜히 나불거렸나? 최대한 환심을 사야 되는데. 분명히 분명히 그때 어? 뭐가 있어. 최대한 환심을 사야 돼. 아, 너무 티눌프님 같이 행동했는데 내가? 못쏠처럼? 아, 근데 솔직히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잖아. 이 주인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는데 어떻게 막 좋게 좋게 말해. 그냥 천직을 찾은 걸로 가야 되나? 천직을 찾았다. 누구라도 저기서 좋게 말 안 나오지 사실. 여긴 없고 저기도 없어. 신사 성리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 상황에서 무슨 연애질입니까?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티눌프님. 그러면 솔로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홍콩 시티 레스토랑이야. 전형적이네. 우호이. 맞선님의 연애 강좌. 그러니까 솔로이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연애하다 죽으면 낫잖아? 그냥 솔로인 상태로 죽는 것보다, 총 맞아서 죽는 것보다 연애하다 총 맞아 죽는 게 낫지. 메이링! 메이링 들려? 봐봐요, 이 주인공의 자세 배웁시다. 눈 떠봐. 기름이 새고 있다고, 새어나고 있다고. 와, 이 지금 죽음을 넘나드는 이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여자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딴 애들은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요. 솔로를 벗어나기 위한 주인공의 바람직한 자세죠. 다른 사람들은 죽었어. 전부 죽었어. 이거 봐. 그냥 죽었다고 단정 지어버리잖아. 숨 쉬는지 확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야 돼. 어디로 갈 거야? 미스터 우, 그릇을 우한테 가져가야 돼. 일을 끝내야지. 미스터 우한테? 그게 계획이잖아. 넌 어떻게 할 건데 메이링? 여기 있을 거야? 메이링! 설득한다. 날 봐. 날 보라고. 결정을 해야 돼. 알겠어? 뭔가 해야 된다고. 데려간다. 빨리 일어나. 여길 떠나야 돼. 다쳤죠? 와, 주인공 둘 다 안전벨트 메고 있었나봐. 상처 하나 없는 거 보니까. 나머지 애들은 안전벨트를 안 해서 그래. 항상 여러분들 안전벨트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홍콩 시티, 홍콩 반점이죠. 아까 여기로 온다고 했었어요. 어서오세요. 홍콩시티입니다. 두 분이신가요? 누굴 좀 만나러 왔는데요. 네 분이신가요? 아, 따라오세요. 잘 풀리네. 저기요, 식사하러 온 게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바는 이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아니요. 매니저를 만나고 싶어요. 매니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매니저요. 아직 식사도 안 하셨는데요. 위생검사원이신가요? 아, 아니요. 미스터 우 계세요? 미스터 우? 그래요, 미스터 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여왕님은 어떤가요? 우리 여왕님은 주무십니다, 지금. 기억이 좀 나는 것 같네요. 더 달라고. 잘 들어. 미스터 우에게 메일인가 제프리가 불어왔다고 전해.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뒷감당은 네 몫이야. 알았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포춘 쿠키 드세요. 행운은 두 번 오지 않는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 일부러 그걸 고른 거 아니야? 너는 뭐라고 나올까? 말 안 할래. 네, 들어와요. 말해줘. 싫어. 그들이 와 요간 요예 통해 공 아참 고래 따라와. 용건이 뭐야?
다이소 찻잔 찻잔 찻잔. 어? 그 다이소 건데요? 네. 왜 이걸 여기로 가져왔지? 그게 우리 거래잖아. 그런 거래는 안 했어. 너네도 본 적이 없고. 네가 거래를 튼 사람은 죽였어. 그래서 우리가 당신 그릇을 가져온 거야. 내 그릇? 아담, 준비 좋아요? 진짜 그릇을 훔쳐내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하지만 애초에 이걸 훔치려고 한 게 최악의 미친 짓이야. 당신을 위해서 훔쳐온 거라고. 난 그런 의뢰 한 적이 없어. 너는 물론 그 누구한테도. 뭐라고? 이 그릇을 훔친 건 미친 짓일 뿐만 아니라 자살 행위야. 초이 가문에게 이 그릇을 손에 넣는 건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이것 때문에 놈들이 전쟁을 벌였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들이 이 그릇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 그 계산서에 내 목숨까지 올리고 싶진 않아. 이제 꺼져! 안 믿는다. 그들이 얼마나 받는지 안다면 당신 몫인 20%도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알겠지? 우리를 내보내는 건 그 몫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고. 난 도둑질을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할 명령은 하나뿐이야. 이 식당에서 나가! 승낙.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진 채로 조이에게 잡히면 너인 죽는다. 그걸 깨버리면 너희는 죽는다. 그걸 다시 여기에 가져오면 너인 죽는다. 아, 여기 힌트가 있었네. 이걸 가지고 초이에게 그대로 가져가도 죽고 깨트려도 죽고. 내 문제는 아니지. 아담! 잘 가게.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뭐래도 죽고. 뭐래도 죽고. 일단 그러니까 초이한테는 직접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힌트가 되지. 내 점괘가 뭐였는지 알고 싶어? 응. 젊은이는 자기 귀를 믿지만 현재는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 초이 놈들에 대해서 알아? 얼마나 위험한 놈들인데. 네가 한 짓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우가했던 거 넌 알고 있었어. 그런 놈들과 입찰 경쟁을 했고 그릇도 훔쳤지. 이런 얘기는 도움이 안 돼. 초이 놈들이 우리를 길에서 들이받은 거야. 계획이 필요해. 좋은 계획이 있어? 좋은 계획이 생각날 때까지 숨어있는 거. 숨을 만한 데를 알아. 좋아. 좋아, 가자. 아,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씬. 기다렸잖아. 나만 기다렸어? 2인실 하나요. 이름은요? 스미스요. 스미스라고?
정신이 없었거든. 다 준비가 돼 있었어. TV 켜봐. 우가 한 말 믿어? 작업에 대해 몰랐다는 거 말이야. 설득력이 있던데?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 별로 말이 없네. 난 몰라. 난 그릇을 갖다주면 20%를 받으면 다 끝인 줄 알았어. 지금쯤이면 집에서 욕조 안에 있을 줄 알았지. 진짜 욕조가 없어. 누군가는 이걸 갖고 싶어 할 텐데 왜 아무도 우리하고 접촉을 안 하지? 제프의 휴대폰 문제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첼시의 거기는 어때? 거기서 우리랑 접촉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좀 닥쳐줄래? 왜 그런 거야? 그럴 기분이 들어서. 가자 가자 가즈아 가즈아 성공이야! 성공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한테 묻지 마. 확률 잘하는 건 너잖아. 강도 사건으로 3명이 입원했지만 실제로 도난된 물품은 진짜 단 한 점뿐입니다. 우리 얘기야. 이 그릇은 오늘 경매되었으며 그 가치는 천만 파운드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범인들은 드디어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3회차인가 4회차인가까지 했었는데 계속 거부당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헌심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거부당하는 그 기분 아세요? 네? 저희 놈들이 그릇이 이제 없다고 생각할까? 그럴 것 같진 않아. 정말로 그 그릇이 파괴되었다면 인류에게는 매우 큰 손실이겠지요. 마음씨도 따뜻하셔라. 가증스러워. 안소니우의 살인사건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암흑가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시기는 홍콩 반점 주인이죠.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한 말이 맞았어. 조이에 대해서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질문? 뭐 잘못됐어? 모르는 게 나아. 그릇이 왜? 이 그릇은 뭔데? 우리가 찾던 게 아니야. 스미스 씨, 접수대에 사람이 몇 명 왔어요. 올려보낼까요? 밑에 누가 왔어? 다이소 거가 아니라 천원 백화점 거죠. DC 백화점. 창문 열기. 체크를 잠겼어. 부숴 부숴 부숴. 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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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쟤 잘난 척. 쟤 잘난 척 했다고 지금 열받았어. 쟤 잘난 척. 그릇을 나한테 줘. 믿는다 믿는다. 난 믿어봐. 으이 깨버렸지요. 빨리 와. 깨도 죽는다 했는데 깨버렸어요. 나 천천히 좀 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고생한 게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왜 깬 거야? 좀 멈춰보라고. 놈들이 이제 우릴 죽일 거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너랑 있으면 다 복잡해져. 다 설명할게.
들어와. 네가 깨버린 건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단 하나였다고. 왜 그런 거야? 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냐고. 그건 가짜였으니까. 그러니까 깬 거죠. 잠깐, 뭐라고? 그 그릇은 가짜야. 진짜는 어딨는데? 난 몰라. 그게 가짜인 건 어떻게 알아? 내가 그 가짜를 만들었으니까. 젠장. 미안해, 맨.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속은 거라고. 젠장. 진품을 되찾아서 그걸 우리 목숨과 맞바꾸면 돼. 그러려면 님 도움이 필요해. 제발 날 믿어봐. 믿으라고?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 대체 전환. 좋아.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 좋아. 대체 전환 질이지요. 네가 하는 걸 말해, 몽땅 다. 조금이라도 숨긴 게 있으면 난 그냥 가버릴 거야. 둘째,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해. 네가 내가 결정하면 넌 따르는 거야. 알았어. 정답이야. 이제 말해봐. 난 돈이 필요했어. 우리 다 그렇지. 누가 돈을 줬는데? 사무엘 파. 잠깐, 그릇을 판 사람 말이야? 그는 팔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초가 가문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걸 알았지. 초이 가문. 그래서 초이한테 팔 모조품을 너한테 만들게 한 거야? 진품을 간직하려고. 그걸 그대로 믿진 않았지. 난 사람의 선한 면을 믿어. 개소리 집어치우고. 진짜는 지금 어딨어? 난 몰라.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바가 일을 꾸민 건 확실해. 그럼 왜 훔친 거지? 모조품을 팔면 되잖아. 그냥 팔 수는 없었을 거야. 헤인즈워스에서 가짜인 걸 알 테니까. 똑같이 생긴 물건을 만드는 건 가능해. 하지만 도적이 나이까지 속일 순 없어. 열발광 작용을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하지. 열발광? 그걸로 도자기가 언제 구워졌는지 알아낼 수 있어. 차량을 불태우는 것도 되겠네. 진짜. 네 얘긴 난 몰라. 네가 말해봐. 맙소사. 사고 후에 펜에서 모조품이 발견되면 그걸 검사해봐도 진품과 구별할 방법이 없어. 사고였을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것도 파의 계획이 있을 거야. 자, 이제 가자. 어디로 갈 거야? 파의 집에. 사고도 다 파가 일으킨 거죠. 불태워가지고 저 도자기 진품 여부를 모르게 하려고. 농담하는 거지? 잘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건드리진 않을 거야. 다른 길은 없어.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다면 제일 덩치 큰 녀석이 선빵을 쳐야 된다는 거야. 그걸 믿진 않겠지? 야, 너 침착하기. 이쪽에 버스 정류장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잘난 척하는 게. 침착하기. 그만하고 놔줘. 사실 내가 버스를 타야 되거든. 알겠지? 버스를 타야 되신다. 놔줘. 옷 입은 건 리무진을 타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야. 문제 없어. 우린 그냥 같이 놀았을 뿐이잖아. 그럼 물론이지. 목 졸려 죽을 뻔했어. 미안해. 네 말이 맞았던 거. 제프리가 목을 졸랐던 그 경매장 직원. 그가 그릇을 갖고 있었어. 그 전문가 다음에 말이야. 우리가 훔치기 직전에. 그 놈일 거야. 이 남자야. 전화번호 있어? 잠깐만.
여자가 그런 게 나을걸? 여보세요? 늦게 죄송한데요. 세바스티안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집에 있나요? 제인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직장 동료예요. 세상에, 정말 끔찍하네요. 네, 물론이죠. 바로 면회 갈게요. 정말 유감이에요. 뭐래?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 있네. 상태가 어떤데? 맞았잖아. 기억 안 나? 많이 다쳤대? 뇌진탕이 심하다던데? 네가 그런 거야? 내가 안 그랬어. 제프가 그랬어. 성질이 그렇잖아. 그 우리 샌드위치 경비원 아저씨도 살아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죠. 저기 여기서 일하나 봐요? 보다시피요. 그 주차장에서 봤던 여자. 파티에 갔을 줄 알았는데요. 1000파운드 내기는요. 제가 왜 여기서 추가 근무를 뛰고 있을 것 같아요? 엮이게 된 건 유감이에요. 네. 제가 거기서 뭘 했던 걸까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급하거든요. 환자방을 찾으려고요. 세바스티앙 르클레르는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아니요. 세바스티앙 르클레르는 없네요. 가이스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닐까요? 거짓말. 뭐라고요? 차고에서도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브렌트 선생이 차에서 받아가라고 했다고요. 그만해 매. 저쪽 가서 물어보자. 잠깐만요. 진짜 저 여자는 말 안 해줄 거예요. 경찰이 데려온 환자니까요. 7층에 있다고 말 안 할 거고 703호실에 있다는 것은 더더욱 말 안 할 거예요. 고마워요. 뭐가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도와줬기 때문에 단서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 여자는 누구? 벌써 쟤 지금 질투하네. 저 여자 누구냐고? 직장에서 알게 됐어. 내 직장에서. 저 남자 남친이 거기서 차를 맡기거든.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럼 너 야무지셔? 어떻게 하루 그냥 밤도 안 샜잖아 지금. 이렇게 둘이 질투할 정도의 사이까지 됐지? 아이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놈들이 인터넷을 못쓰게 하잖여. 빨간 맛 맙소사. 그러게 여드는데 보이는데. 아니 파가 그릇을 경매장에서 빼돌린 방법을 알아냈어. 뭐라고? 가자. 여보세요. 나 기억하지?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 간호사! 잘 들어. 난 평화적인 여자야. 널 해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또 그랬다가는 이미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해줄 거야. 알아들었어? 조용히 할 거지? 그래. 이제 사모예파하고 무슨 거래를 했는지 말해봐. 네가 그 도자기 그릇을 가짜랑 바꿔치기한 거 알고 있어. 거짓말이야. 힘을 쓴다. 그 밥그릇 어디 있어? 돈 안 당했지. 난 이렇게 맞았고 말이야. 위협한다. 그거 어디 있어? 진품 어디 뒀냐고. 난 손댄 적 없어. 산소를 뺀다.
네가 바꿔치기 한 거 알아, 세바스티앙. 그거 어디 있어? 내가 그거 가진 거 아니야. 손이 눈앞에 있다. 이 선을 넘을까? 멈춰. 선을 넘지 마라 이제. 아니 못하겠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고문할 순 없어. 적당히 위협해주고 빼야지. 여기 누워있으니까 편해? 넌 여전히 여기 엮여있어. 초인놈들이 여기 관련된 사람은 전부 찾아내고 있다고. 이제 뭘 하지? 얘가 바꿔치기 한 건 알지만 진품은 어디 있는 걸까? 이놈이 바꿔치기 했어. 그리고 파한테 보고를 할 예정이었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모조품을 만들었어. 파는 그걸 알아볼 것도 예상했을 거야. 만약에 여기 있는 녀석이 들떠서 일을 망쳤다고 한다면 패가 어떻게 나올까? 한번 알아볼까? 여보세요? 파 선생님, 메이링이에요.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전화를 바로 받았어. 놈한테 그릇이 없고 연락을 기다렸다는 뜻이지. 네, 안 끊었어요. 밤에 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었죠. 나도 거기 끼었는데 가짜 의뢰였어요. 사고도 진짜가 아니었겠죠. 참 공교롭죠. 그릇이 불에 휩싸이면 연대 감정도 못할 테고. 네, 전 멀쩡해요. 네네, 그럼요. 당신한텐 잘된 거죠. 당신 내통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을 망쳤거든요. 딴청 피지 마세요. 진품은 제가 갖고 있어요.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제가 보면 알거든요, 파 선생님. 거래를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잘 들어요. 전 관심 없고 신경 안 써요. 진품을 갖다 줄 수 있죠. 하지만 초이 가문이 무서워서요. 생각해보세요. 좋아. 와, 이건 전에 없었던 거잖아. 우리 전에 할 때는 이 장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와, 어이쿠, 이런. 파한테 전화 온 거죠 방금? 자 친구, 어떻게 생각해? 우릴 도와서 팔을 막는 게 네 신상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지? 진짜는 어디에 있어? 몰라, 정말이야. 사건 이후 경비원들이 안전금고에 넣어놨어. 안전금고? 그럼 아직 헤인즈 워스 있는 거야? 그래. 이건 빼도 돼. 손 닿으니까 그냥 디근디근하지요. 어? 아, 표정 봐. 잔망스러운 것. 헤인스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지? 난 몰라. 하지만 얘는 알걸? 이걸로 금고실에 들어갈 수 있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린 여기 없었어. 알지? 넌 비밀 공간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얼른 나와라. 그래.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벤자이큐 땡큐. 여기서 기다려. 괜찮아. 그렇겠지.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방금 깨달은 건데. 으이구. 제발 경미장까지만 가자. 지금 분위기로는 충분히 경미장 갈 수 있겠죠? 거기서 쫄지 말고 계속 조사를 해보는 거야. 네, 어떻게 된 거야? 여자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 넌 그릇을 찾아서 우리한테 가져와.
넌 누구야? 우리 호텔 로비로 데려가줘. 내일 아침 9시까지다. 안 그러면 여자는 죽는다. 여보세요? 진짜. 제발. 지금 경미장 가는 거죠? 자, 메이링은 지금 납치당한 상태고요. 이것도 한 네 번 하니까 이제 스토리가 막 다 이해가 된다. 처음 할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배드 엔딩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다 된다.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바로 탑시다. 뭐 파가 누구고 뭐가 누구고 뭐 초이는 뭐고 뭐 하나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카드 사용 해봤자 안 됐었죠? 응, 안 돼. 카드 권한이 취소됐군. 올라가기? 여기서 잘해야 돼. 긴장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여기 직원이 들여보내줬어요. 누구요? 퀸씨요. 퀸씨요? 네, 퀸씨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계속하기, 계속하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할만하겠어. 아, 계속 했어야 돼. 여기서 그때 개인이 쫄아가지고. 내려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 와, 이건데. 네. 와. 지로차를 어떻게 찾지? 지로차를 찾으면 돼. 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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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차, 7호차, 7호차! 7호차, 가기, 가기, 가기! 뭐야? 아니, 저거 중요한 물품 옮기는 차 아니에요? 나는 들어가서 애들 운전자 때려갖고 이렇게 탈취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저걸 열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쉽게? 저기 막 몇억 막 수백억짜리가 막 있는데? 안전게 있다고? 택배차 보안이 더 좋겠다. 그건 열기라도 막 그 이것도 열어야 되고 저것도 열어야 되고 이렇게 더 귀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방문 열듯이 열냐?
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진품! 진품 명품! 이게 그렇게 비싼 거란 말이지. 찬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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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킨다 들킨다 들킨 메이링 메이링 승낙 거절은 뭐야 지금 거절하면 안 되지 맨나야 메일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 찾았어 방금 전에 넣었어 여기 가져오지 마 그럼 놈들이 널 죽일 거야 가져와도 죽일 거야 파가 꾸민 짓이란 걸 놈들에게 증명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파가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 아 결국에는 또 파의 집으로 가는구나 어찌 됐든 우리 둘을 살리기 위해 파의 집으로 갈까? 아니면 초이에게 그릇을 가져갈까? 파에게 가야지 초이에게 가면 바로 죽는 데잖아 아니 매일을 죽게 둘 순 없어 그렇게 살진 않아 계획을 짜야 돼 저렇게 베일 소리가 울렸는데도 모른다고? 베일 소리 울려도 모르고 문이 열려도 모르고 부시럭대도 모르고 물건을 찾았어 우리한테 가져와 아니 너한테 안 줘 너네 두목 사이코랑 얘기하겠어 아 이렇게 오는구나 안녕하세요. 사무엘 파시와 약속이 있는데요. 파 선생님은 10시 전에 손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만나실 겁니다. 그것도 지금요. 기다려주세요. 뭐 하시는 거죠? 파 선생님! 고마워요, 올라. 제가 알아서 하죠. 어, 틀리다, 만나는 게. 어, 여태까지 파를 만날 때랑 틀리다. 계단에서 만났었잖아요. 뭔가 찾으시나 보죠? 메이링이 보냈나 제가 누군지 아시는군요 그거 어디 있어 메이링이 얘기했듯이 르클레르는 일을 제대로 못했죠 나한테 장난 걸지 말게 그거 어디 있어 이거 말이야? 그래 던져주기 뭐야 내려놓게 해야지 던졌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오 뭐가 도전과제가 바바박 바보? 왜 바보야? 직접 봐 왜 바보야? 설마 또? 여기서 또? 이건 가짜야 내가 진짜를 갖고 여기 올 만큼 멍청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알았지? 메이링은 자기가 만든 걸 알아보거든 네가 돈을 주고 만들려고 시켰지 그럼 내가 이걸 깨버려도 메인은 상관하지 않겠군 초이놈들이 날뛰면 안 될 텐데 내가 그걸 걱정할 것 같나? 그럴 것 같아 어디 한번 볼까?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기싸움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멍청한 짓이지 초이놈들이 날뛰면 안 되겠지 잘 생각했어 내 진품은 어디 있어 메이링이 갖고 있어 그녀가 원하는 건 글쎄 직접 물어봐 미스터 파? 똑똑한 여자였구만 그래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우리 계약금을 조정하고 싶네요 얼마로? 판매 금액이 반이요 625만? 무조품을 갖고 있는 게 낫겠군 그럼 초이 가문에게 알려야겠네요 임마말 그런 말할 자격이 되나요 사무엘? 우리 차 사고로 모두 죽이려고 했죠 네 남친은 뭐하러 온 거야? 남친? 당신이 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보고 있을 거예요 다 되면 밖으로 나가서 진품을 가져올 거고요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내 진품을 가져와. 좋아요. 내 친구가 바로 가져다 줄 거예요.
뭐야? 메이 들켰어. 집 바깥에 있었어. 메이 도망쳐. 뭐야? 아하. 바가 당신에게 훔치려했던 그릇입니다. 받으세요. 이제 우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잠깐 기다려. 메이링 살려줘 제발. 아, 살려줘. 그를 어떻게 할 거죠? 중국의 전통 방식으로 죽이겠다는 거겠지? 죽이는 거지 뭐. 우와, 이 완전 해피엔딩인데? 미친 계획이었어. 확률은 얼마였어? 확률 같은 건 집어치우기로 했어. 아 뭐야, 이러고 끝이야? 둘이 뭐 또 보너스 키스씬 없나요? 아, 이야, 드디어 진엔딩. 와, 나 오늘 한 또 2회 3회 또 가야 되나 싶었는데 완전 시간 딱 알맞게 지금 딱 3시 되기 10분 전에 2시 50분입니다. 아, 이렇게 한 방에 오늘은 엔딩을 봤네요. 아, 그때 우리 3회차까지 했던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 통쾌하네 진짜. 파한테 죽고, 파 때문에 죽고, 초이 가문에 갔다가 죽고, 메이 죽고, 메이 또 죽고 막 이랬는데 와, 결국엔 그 나쁜 팔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끔 탁 그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와, 멋집니다. 재밌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아, 속이 후련하네요. 그냥 아, 편안. 편안. 아, 그때는 우리 막 불편했는데 아, 이제 편안합니다. 와. 아, 좋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크레딧 다음에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오늘은 저기 봤으니까, 해피엔딩 봤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크레딧 봅시다. 한번 봐봅시다. 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아, 좋았다. 이제 진짜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편안. 아, 여러분 속도 편안하시죠? 그때 얼마나 불편했어. 우리 그때 이랬잖아. 우리 그때 이랬는데, 이렇게 잤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무실 수 있겠네요. 뭔가 좀 더 엔딩이 조금,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네요. 스토리라인 뭐 나쁘지 않았네요.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계속 또 물을 마셨더니. 그래도 오늘은 최고였어, 그죠? 오늘은 뭐 잘못된 거 하나, 아,
그거네. 경매장에서 경매장에서 안 막은 게 나중에 그 키스를 할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매장에서 안 막았기 때문에 아까 그 절반 받기로 한 그것도 보니까 입금까지 받았잖아 아까, 그죠? 600 얼마 받았잖아. 거기서 막았으면 600 얼마 못 받았어. 아유, 티넬프님 또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죠, 그죠, 그죠. 처음에 경매장에서, 안 막는 게 맞는 거였네. 안 막았기 때문에 키스도 성공하고, 600 얼마도 받았다. 반땐 입금도 받고, 목숨도 건지고, 진정한 해피엔딩이네 진짜 말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네. 이보다 더 해피할 순 없다. 진짜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거기다가 저장도 안돼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인생게임이지. 인생게임 저장이 안되니까 선택한대로 그냥, 이건 제작진이 의도한 것 같아요 일부러. 솔직히 그 게임 플레이 그냥 영상 그 엔딩을 여러개 보고 빨리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제작진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몰입도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재미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장을 못하게 한 것 같아. 아, 나 화장실 갔다 올래. 그 전에 영상 안 나오겠지? 뭐야, 다 올라간 듯. 아니지. 다 올라간 것 같은 분위기? 봐야겠다. 다 올라갔네, 다 올라갔네. 끝이야? 에라이? 영상 안 나오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엔딩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뭐 해피엔딩을 봤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별거 없겠지. 화장실 갈 때 신문 가져가라 그러고요? 왜? 왜 신문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못 오지. 신문 가져가면 신문 본이라고. 신문도 없어요 그리고. 두 개 더 있는데 그것도 배드엔딩이겠지. 이제 해피엔딩 봤으니까 미련 없습니다 굳이. 네, 엔딩이 7개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봤던 거는 오늘 본 것까지 해서 5개. 그때 4개 봤죠? 오늘 본 것까지 해서 5개. 나머지 2개는 숨어있는 초해피 엔딩이라고? 아닐 거야. 아니야. 나는 만족해. 같은 영화 4번 봤으면 됐지. 같은 영화 4번 본 걸로 만족합시다. 뭐 굳이.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막 땀은 아닌데 막 개기름이 개기름이 막 끼네요. 네, 미련 없이 털어버립시다. 안 봐도 뻔하지 뭐. 그치 그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왓섭이었고요. 여기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라디오. 오늘 2부 방송으로 2부 방송하니까 맨날 뒤풀이 하다가 2부라고 하니까 좀 뭔가 진짜 정규 방송 같은데? 앞으로 2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뒤풀이 2부 방송으로 함께 하신 레이트 시프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엔딩을 봤다는 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잘 자요.